차라리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왔을지 깊이 생각해 볼 대목인데요. 그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바닥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말만 요란했지 실제로 내놓은 정책은 땜질식 뒷북 처방이 다반사였습니다. 투기 세력들은 정부 정책의 빈 구멍을 먼저 알아차리고 임대사업과 법인, 그리고 부동산 신탁을 이용해 시장을 교란시켜 왔습니다.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집값이 치솟게 되자 과연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받고 있는데요. 고위공직자들 중에 다주택자들이 많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정책의 신뢰는 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정부에서는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은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비디숍은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020년 정기 재산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청와대 비서실을 비롯해 모든 정부 부처, 법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1급 이상 고위공직자 340명이 신고한 재산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정수석 다주택, 시민사회수석 다주택. 새로 임명됐거나 재산 변동이 생긴 사람은 관보를 통해 직접 확인했습니다. 고위공직자 340명 중 집이 두 채 이상인 사람은 109명, 셋중한 명은 다주택자였습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40%, 국토부와 산하기관은 34%가 다주택자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금융공사는 12명 가운데 4명이 다주택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전현직 참모 59명 가운데 21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솔선하는 차원에서 1급 이상 참모는 이달 안으로 집한 채를 빼고 모두 처분하라고 반년 만에 다시 권고했습니다. 부동산 논란이 거세지자 노영민 비서실장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번엔 노 실장 본인의 집도 처분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청주와 반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보에 공개된 신고가는 1억 5,600만 원. 당초 반포 아파트 매각설도 돌았지만 청주 아파트라고 정정했습니다. 실제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관리사무소 측에 물어봤습니다. 금매를 내놨고 확실히. 네. 아직 판매는 안 됐고. 모르지도 않았는데 별도로 그냥. 근데 해당 서류 정리가 되면 그렇게 다급히 와야 되는데 아직 오진 않았으니까는. 청주는 노 실장의 고향이자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 4월 11일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겁니다, 여러분! 청주 흥덕을에서 3선을 지냈습니다. 최근엔 유력한 차기 충북지사 후보로도 거론됐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가 매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 타협하지 뭐. 다음에 저기 뭐 도지사까지 나온다며. 그래 한다고. 아니 지금 뭐 청와대고 당에서까지도 다 욕을 하는데 뭐 일반 주민들이야 말하는 거 다 하죠. 같은 편끼리도 욕하는데. 뭐 좀 배반당한 느낌이지. 왜냐면 다 찍어줬잖아. 이래서 잘 것 같아서. 아니 거기는 돈이 오르는 데니까 안 팔고 여긴 침체됐으니까 파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야. 맞아요. 나하고 상생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보이더라고. 나도 팠으니까 너네도 팔아라. 생생되는 것 같은. 지역구를 버리고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택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반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용 면적 45.72제곱미터 소형 평형의 반포 아파트는 노 실장이 15년 전에 구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2억 8천 주고 샀어요. 2억 8천. 지금은 한 10억 가는 거예요. 10억에서 11억 정도. 11억 정도. 많이 올랐네요. 그 시골에 가 뒤져보면 전에 10억 5천, 뭐 11억에
됐고 지금 뭐 매물 나오는 거 11억, 10억, 4천. 노실장은 반포 아파트엔 아들이 살고 있어 불가피하게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노실장의 주택 처분을 권고했던 7월 초 청와대 참모 가운데 다주택자는 17명이었습니다. 김종원 민정수석은 서울 강남과 송파에, 이호승 경제수석은 경기도 분당에, 강민석 대변인은 서울 서초에, 주무비서관인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은 강남과 세종시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과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효숙 인사수석도 다주택자입니다. 이제 공직을 한번 했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 집 이름에 주택이 있으니까 시댁 식구가 그 집을 살더라도 우리는 전세를 살아야 된다. 두 채 소유는 안 된다라는 기본 개념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현 정부에서는 다주택자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많고 과연 이런 분들이 정책 결정을 할 때 국민의 이익에서 정책 결정을 한다고 믿을 수 있을까. 노실장이 반포 아파트까지 처분하고 정치권 안팎의 공세가 이어지자 압박감을 느낀 참모들은 뒤늦게 주택 처분에 나서거나 집을 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읍소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권자들이 이제 그걸 의심하는 거잖아요. 이게 행정부든 아니면 입법부의 의원이든 청와대 누구든 이자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네. 저자들이 그러면 이게 부동산 가격을 세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놓을까? 그런 입법을 할까? 자기 재산이가 손해 보는데? 라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의심은 사실 또 합리적이잖아요. 예.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내정된 김종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 김종은 수석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과 송파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한 채씩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아파트. 김 수석은 84제곱미터 면적의 이 아파트를 8억 4,800만 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하기 때문에 시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4제곱평 정도면 여기서 어느 정도 나가나요? 17억 5천이요? 네. 이면은 남양이잖아요. 그러면 수석이 내놓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 남양이면 네. 18억까지도 잘 안 갈게요. 아, 18억까지도 갈 수 있어요? 17억 넘어가면 탑승 아니면 로얄층이라고 그러면 매물로 내놨나요 혹시? 매물이 나온 건 없는데 지금. 다른 한 채는 잠실동에 위치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김수석 부부는 도곡동 아파트는 세를 주고 이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안에는 뭐 스포츠 센터 다 있거든요. 헬스, 수영장, 또 골프 연습장. 이제 뭐 그냥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타운까지 뭐 이런 습식 같은 그런 것도 다 있고. 그리고 보안이랑 3교대 다 직원들 근무하시고 설비팀 뭐 이런 팀들 뭐 다 3교대에서 늘 근무하시고.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집값은 급등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20억 정도. 주변에 도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22억, 23억 하잖아요,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20억이라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서 20억이 나온 거고. 그분이 사서 살려고 했을 때는 거래가 잘 안 돼가지고 아마 가격이 저렴하게 샀을 거예요. 12억도 안 되게 샀을 거예요. 김 수석은 지난 1년 사이 아파트 두 채로만 6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었습니다.
PD수첩은 청와대에 다주택 참모들의 현황과 주택 처분 계획을 물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찾아가서야 김종원 수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정수석, 안녕하세요. LPC에서 나왔는데 몇 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그 다주택자 처분 공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갖고요. 그 강남에 아파트 두 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처분 계획 있으신지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공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계획은 있으신지요? 수차례 처분 계획을 물었지만 김 수석은 답이 없었습니다. 그럼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님,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진의 교체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22일. 김 수석은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발 고위공직자 다주택 논란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는 유독 다주택자가 많습니다. 스스로 물러날 생각 없습니까? 저는 뭐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국토교통부는 산하기관을 포함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43명 가운데 15명이 다주택자입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 유리씨입니다. 저 지금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국민분들이 좀 혼란이 오고 계시는데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입장이 어떠신지요? 아, 그리고 국토부에 고위공직자분들 중에서 자주택자분들이 많으신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좀 어떠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토부에 아무래도 고위공직자분들이 자주택자분들이 오늘 좀 많다고 보고가 많이 났는데 김현미 장관 역시 2년 전 다주택 논란이 불거진 후에야 경기도 연천의 주택을 가족에게 넘기고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직원들에게 이미 다주택 해소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 20명 중 8명이 다주택자입니다. 기재부 내 다주택자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사실은 뭐 개인적인 어쨌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지 일단 조금. 부동산 관련 법안을 만드는 국회는 어떨까? 총선 당시 후보자들이 신고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86명이 다주택자입니다. 이 중 17명은 부동산 정책과 입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국토위와 기재위에 배치됐습니다. 치솟은 아파트 값에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면서 시민들은 괴로워하고 있고.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은 서울과 충북 옥천, 경기도 가평에 주택 네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두 채는 강남과 송파에 있습니다. 두 아파트의 시세만 130억 원이 넘습니다. 내가 투기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려고 필요에 의해서 서울에 집 있고 옥천도 지역에 있는 직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직장에 집이 있어야 되잖아.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 아니 그러니까 오른 게 나는 손해보고 있다니까. 내가 집값을 올라서 득을 봐야 되잖아. 그렇죠? 내가 살고 계속 지금 15년, 혹시... 20년을 사는데 거기 집값이 올라봤자 뭔 소용이서 세금만 많이 내지. 그래서 그만하자. 국토위 소속 김회재 의원도 서울 용산과 송파에 아파트 두 채가 있습니다. 용산 아파트는 3년 새 6억 원 가까이,
잠실 아파트는 8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초선인 김의재 의원의 지역구는 전남 여수입니다. 저 MBC에서 나왔는데 그 최근에 다주택 처분 광고 있잖아요. 이미 그거는 인터넷 네. 다 해놨는데요. 다른데. 그러면은 지금 두 채 중에 한 채를 내놓으신 거예요? 예, 예. 그거 좀 내놨습니다. 그 지금 처분 광고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그럼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보시죠. 아, 그 아파트는 네. 일시적 2주택이고 네네. 당연히 팔라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네네. 전혀 불편한 거 아닙니다. 네. 미래통합당은 원내 정당 중 다주택 의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이 뭐 죄인가? 정부 정책이 정교하게 다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불리하도록 짜서 못 가지도록 해야지. 그냥 당신 이 집 팔아 이거는 너무 거칠고 헌법의 취지에 안 맞다고 봐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최근까지 다주택자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다주택 후보의 주택 처분을 약속했습니다. 100가지 제도보다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100배, 1000배 위력적입니다.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처분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내에 다주택 의원님들 많으신데 그거에 대한 입장이 좀 어떠신지요? 이따 가자고요. 여전히 민주당 의원 39명은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강남 사랑. 비디수첩이 조사한 고위공직자 340명 중 135명은 강남 3구에 한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구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 맞죠? 제 7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빤 강남스타. 다주택자 딱지를 떼기 위해 줄줄이 집을 처분하면서도 강남 아파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자다. 근데 맞아요. 한 채를 강남에 가지고 있다? 불편하죠. 예, 그리고 네. 또 강남에 가장 잘 나가는 동네를 갖고 있는데 급등했다. 네.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상황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팔아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안 팔아라는 게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입장이고 은행 불일치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 설계를 잘못했던 당사자들의 책임이 너무 커요. 너무 크고 이미 정책 담당자로서 국토부 담당자는 정책의 신뢰를 잃었어요. 국민들의 분노는 장하서 실장님 발언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뭐 갭투자님 언니에서 장난칠 생각하지 마라.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진이 있지도 않고 네.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 시장, 전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수촌 아파트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렇죠. 네. 아 이거는 특히 뭐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알짜부자죠. 네, 최고의 아파트 중에 하나죠. 네. 뭐 워낙에 주변에 호자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투자자에서 그냥 홀드해야 되는 게 맞고요. 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현 주중대사. 그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이번 정권 들어 얼마나 올랐을까. 지금 2020년이니까 한 17년 정도? 네. 그때는 한 22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31억 2억. 31억 2억. 뭐 31억 보면 뭐 그나마 조금 낮게 받아들이는 게 31억. 그럼 3년 사이에 한 10억이 오른 건데? 10억이랑 30억 같으면 아파트 한 동입니다, 한 동. 아파트 한 동이라고요. 근데 아파트 30억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겠지. 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김상조 실장. 김 실장은 강남구 청담동에 부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많이 올랐는 게 2016년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 10억 4천 했었는데요. 2018년도에 15억 9천 가더만 지금 한 18억 19억 정도 가거든요. 실거래가. 그래서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 원래는 이 나홀로 아파트에 이러면 그렇게 투자성이 높지는 않은데 다른 아파트 먼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거기서 고급주택지는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주택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정부 당국자들이 입으로는 뭐 여기 잡겠다. 그렇죠, 그렇죠. 사는 게 지금 바로 은행 불일치 네. 내로남불이 그 얘기 안 하면서 그냥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전현직 청와대 실장들의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6.17 대책 이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고 집값은 더 올랐습니다. 그렇게 막 뭐 정책 나왔다 나와서 나오면은 이게 잡으려고 발표를 하는데 안 잡히고 더 올라가잖아요, 막. 청와대 참모들이 보유한 부동산 시세는 지난 3년간 평균 3억 원이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컨설팅을 해줬단 말이에요. 야, 파는 게 좋겠어. 우리가 강력한 규제를 할게. 근데 결과는 올랐고 나는 집을 팔았는데 너는 안 팔았네? 지금 그 결과거든요. 기본의 문제를 제기하는 건 공정한가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엔 정책적 목표가 집값을 안정시키고 뭐 강남 집값을 이렇게 받는 거 다 좋은데 이런 시스템 안에서 과연 공정하게 작동하는가. 자본주의적 선택은 맞는데 국회의원이고 비서실장이고 본인이 계속 집값 잡아야 되는데 강남 집값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게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왜 공직자들이 집을 팔고 한 1주택만 갖는 게 중요하냐면은 이제 부동산으로 재택하는 시대는 갔다라는 사인을 줄 수 있어서 좋고 둘째는 공직자의 새로운 규범을 만들 수 있어서 왜냐면 이게 이해충돌이거든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지 않겠어요?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대상으로는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16 대책에 추가하여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세율을 현행보다 최대 3배가량 높여 투기 목적이 있는 다주택 소유나 단기 차익을 노리는 매매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제도 역시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미래통합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종부세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집 가진 것이 죄입니까? 세금 고지서를 받으니까 1가구 1주택도 늘어난 거예요. 의원님, 주택가격이 오르는데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너무 아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그거를 갖다가 그 결과가 고저 그래 국가가 국민들한테 핏발듯이 세금 더 걷는 겁니까? 의원님, 그 지금 말씀하신 뭐 핏발듯이 세금을 건다는 건요. 세정정책을 하는 직원들과 국세청의 2만 명, 관세청의 5천 명이 사기를 꺾는 말씀이십니다.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종부세 완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가 종부세와 관련해 정반대의 법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당은 7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처음 출발은 우리나라 이제 그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한 5,200만 명 가까이 되고요. 이 종부세를 내는 대상자는 한 59만 명 정도 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종부세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한번 통과가 되고 다음이라도 여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주택자들이 투기의 수단으로 계속해서 주택을 매집한다라면은 더 높은 보유세 부담을 지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열심히 일하고 모으면 누구나 내 집 하나 꿈꿀 수 있는 세상. 이제 국회가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그냥 여기서 잘 크고 정말 바르게 클 수 있는 이런 환경만 주어진다라고 하면 어느 집을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치만은 매일 누울 때 신랑이랑 얘기를 해요. 아, 내 집에서 그냥 편하게 좀 듣고 싶다. 내가 항상 있을 수 있는 곳, 어디 쫓겨나지 않아도 되고 이사 가지 않아도 되고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있을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 집이라는 거는 자산의 개념도 있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우리를 뭐 막아주는,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공간. 네. 전체 가구의 44%가 무주택자인 나라. 집값 총액은 5천조 원을 돌파했지만 주택의 61%를 전체 가구의 15%가 소유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당신에게 집은 무엇입니까? 저희 PD숍에서는 그동안 갭투기와 임대업 그리고 법인들의 투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정부가 단편적인 대책으로만 대처한다면 풍선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OECD 평균 수준으로 보유세를 올리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내놓은 6.17과 70대책은 그동안 투기 세력들이 이용했던 구멍을 막고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이 정책의 효과가 어떨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오를 대로 오르고 나서 왜 이제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 민심은 차갑게 돌아설 것입니다.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입니다. 집값 걱정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바로 그 평범한 상식이 지켜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